여주의 대명사는 단연 실륵사다. 여주대교를 건너면 낮고 부드러운 곡선에 북미산이 있고 이 산 남쪽 기슭에 실륵사가 자리잡고 있다. 뒤로는 숲이 우거지고 왼쪽 곁으로는 암벽이, 마당 앞으론 여강이라 부르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절경이다. 실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절 이름을 실륵이라고 한 데는 미륵 또는 왕사 나홍이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다는 전설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고려 고종 때 건너편 마을에 나타난 용마가 걷잡을 수 없이 사나웠으므로 사람들이 잡을 수 없었는데, 이때 인당대사가 곱비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으므로 실력으로 제압하였다고 하여 절 이름을 실륵사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 절 입구에서 남한강 쪽으로 보면 나홍의 화장지에 세워진 3층 석탑 옆에는 강월헌이라는 육각의 정자가 있다. 강월헌과 함께 실륵사의 강변의 정자들은 사대부들이 풍류를 즐기는 장소로 전락했다. 강월헌은 그 전에 지어진 것은 1972년에 홍수로 떠내려가고 그 뒤 3층 석탑보다 조금 아래쪽인 지금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 누각의 이름인 강월헌은 나홍의 당호인데 그를 추념하여 이곳에 누각을 세운 것이다. 4층 전탑은 보물제 226호, 높이 약 9.4m, 현존 유일의 고려시대 전탑이다. 화강석을 사용한 점은 기단의 전체 형태와 아울러 이색적이다. 이색과 나홍의 제자들이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대장각을 세운 연유를 기록한 보물제 230호에 대장각 기비가 있다. 수령이 600년이 훌쩍 넘은 은행나무 보호수에는 중간쯤에 관음보살의 형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다.
무령루는 라옹산사가 아홉 마리의 용에게 항복을 받고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 지었다는 전설의 누각이다. 1858년 중창하였으며 극락보전 앞에 위치하고 있다. 앞면 3칸, 옆면 2칸의 규모이다. 각 칸의 창방과 돌이 양 끝을 사람인자로 된 인휘 모양으로 단청하고 그 사이 여백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곳은 보통의 사찰 누각과 달리 누대 아래에 공간을 매우 낮게 만들어 출입문 기능보다 의식 집행의 장소 역할을 강조하였다. 누각 앞뒤로 불용루와 복미산 실륵사 편액을 걸어놓았다. 극락보전은 1678년 중건된 이후 1797년에 중수되기 시작하여 1800년에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장대석의 삼벌대 기단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참화 팔짝지붕으로 기단 위에는 춘열을 받치고 있는 4개의 활주가 있는 단순한 형태로 17세기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내부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이고 중앙 뒤편에 불단을 놓아 나무로 만들어진 아미타 삼존불을 봉안하였다. 이 불전은 조선 후기에 대대적으로 수리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조선 중기의 수법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가구의 전체적인 수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 양식에 속하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으로 이 절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광주의 대모산에 있던 영릉이 여주로 이장된 1469년부터 왕실에서 실륵사를 영릉의 원찰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고 1472년 2월에 대규모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8개월 만에 200여 칸의 건물을 보수 또는 신축하였다. 그 이듬해 실륵사를 보훈사라고 개칭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실륵사는 500여 승군을 조직해 싸웠고 이때 극락전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이 불에 탔다. 현종 12년 무렵부터 다시 일으켜온 것이 오늘날의 실륵사이다.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은 대들보가 없는 팔짝지붕으로 정면 한 칸, 측면 두 칸의 아담하고 예쁜 건물이다. 조사당은 실륵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는 설과 조선 태조가 스승 무학대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었다는 설, 가장 뒤에 중수했던 1671년경의 건물일 것이라는 설 등으로 정확한 건축 연대가 실측이 연구되어 있지 않나 아쉽다. 조사당 바로 앞에 늘푸른 수령 600년이 넘는 듯한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무학대사가 스승 나홍 화상을 추모하며 심었다고 한다. 부도는 원래 조사당 뒤쪽에 있던 것을 1966년 11월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나 누구의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 부도 중 둥근 탑신을 가진 부도는 근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팔각 탑신을 가진 부도는 고려시대의 부도 형식에서 퇴화된 여말 선초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이전할 때 사리암이 발견되어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저녁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 산사에 울려 퍼지는 범종의 소리를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해주고 마무리 잘하라는 편안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